마지막으로 이제 문별 씨 나와주세요. 와,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 와, 나오기 싫죠? 네. 네. 자, 앉아주시고요. 장난이 아니네요. 뒤에 분위기 아실 거예요. 성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몇 분 동안 부르시죠? 아, 저는 이게 끝인가요? 네. 선택권이 어쩌면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아. 10시간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예, 이런 식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죠? 네. 자, 그렇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작했어요. 갑자기? 잠깐만. 재밌어지는 말 게임을 시작하지 마세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문별 연기력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게 왜? 진짜 징그럽지. 너무 징그러워. 어떤 부분이 제일 징그러우신가요? 징그럽다. 일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퀸인데? 별이 언니는요. 네네네. 연기. 멜리나. 휘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징그러운지 좀 설명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다! 다 징그러워! 혜진아, 이거 너지? 아니? 아, 다 징그럽다고? 또 다른 부분 질문 그러면? 저는 질문을 바꿔보고 아니요, 왜 저한테서 질문을? 빨리 다른 질문을 주세요. 이건 대답할 게 없습니다. 예, 징그럽다고 끝이라고 했어요. 보이시함이 매력적인 나 그런 내가 언제 여성스러워 보이는지 다른 질문. 와, 질문이 이렇게 많이 있네. 이거 쉽지 않아. 나도 해보자. 언니가 갈수록 너무 징그러워져요. 아, 이럴 때는 그럼 내가 정말 느끼하다. 다. Always on your life. 아, 그러면 별이가 어느 때 제일 이뻐 보이는지. 다른 질문. 왜 이래 질문 질문만 하나 생각했네. 그러면 네. 어떨 때 부러운지. 아, 진짜. 아, 욕하기 전에 다른 질문 하세요. 무슨 30분도 내놔요. 지금 말할 거 많구만. 그러면 세 명 중에 한 명씩 어떤 걸 문제를 내면 좋을까? 왜 우리한테 떠넘겨? 하고 싶다고요, 얘기를. 그러면 아, 이런 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거죠. 별이가 노래를 부를 때 네. 이상하게 불러요, 노래를. 퀸이다, 이거 퀸이 아니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부르죠? 근데 아, 노래를 그냥 부르다가 구제해볼래 이런 식으로 노래를 좀 망쳐요. 그러니까 제발 그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못 만든 거지. 맛을 들여가지고 네. 자꾸 노래를 너무 잘해 언니. 야,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었는데 어떻게 좀 기분이 좀 괜찮으세요? 어때요? 아, 근데 그냥 징그럽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네. 제 자신이 징그럽거든요, 저도. 아우, 귀여워요. 예쁘죠? 제가 멤버들한테 되게 징그럽게 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진짜 징그러워. 혜진아, 이거 그거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이런 거 얘기해주셨는데? 네. 네, 자, 근데 네. 재밌었어요. 그게. 재밌었던 네. 시간이죠. 자, 그럼 네. 앞으로 네 분 다 모실게요. 자, 오세요. 네, 나와주시고요. 와. 우유. 가슴스러워. 목소리 듣고 안아주고. 아, 어? 존나 눈치고. 어? 아유, 나와주세요. 우리 하나야. 예. 네. 놓지 말자.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무럭무럭 진실 게임을 진행을 해봤는데 네.